자, 안녕하세요. 개인 놀이 원동방귀 가보도록 할게요. 올랜덤 선택. 20분 컷 도전하는 거고요. 아, 근데 첫 판에 왜 이게 나왔어? 이게 오히려 더안 좋아. 제 생각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더안 좋아요.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에서는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을 줬어야 되는데, 이거 언제 잡아요? 잡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리겠다.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잡았네.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. 이거는 일단 플레이그 양념을 묻혀준 다음에 싸우는 게 낫겠죠. 질럿들이 플레이그 맞으면 그래도 잘 녹거든요. 싸우세요, 이제. 아, 근데 첫 번째, 두 번째 판에 럴커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데. 럴커가 안 나와주네. 울트라 먹어. 뿌려. 다음 판을 위한 수험이에요. 과연, 어우, 벌쳐, 나이스. 수험 뿌려줄게 정말 잘했죠? 이러면은 수험 안에서 마인 깔면 되거든요? 마인 정말 잘깔수 있을 것 같아요, 많이. 터져라, 마인이여. 와, 진짜. 초대박인 것 같아, 이거는. 마인 완전 초대박으로 터졌네. 질럿, 히드라. 언덕에서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간 리버가 떴기 때문에. 리버는 솔직히 언덕에 있을 때더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? 내려가서 싸우면은 리버 좀 별로야. 언덕에서 싸우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저는 언덕에서 리버를 갖다 놓고 싸우도록 할게요. 아, 갓니버 잡히면 안 돼. 갓니버 조심해야 돼. 갓니버는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. 정말 중요하거든요, 갓니버는. 터트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스캐럽 한 방에 한 5마리 이상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. 아, 왜 캐리어가 나오냐, 근데. 특별 전용률이 나온 건 좋은데, 캐리어는 별로, 시간 단축할 때는 이게 쓸모가 없는데. 시간 단축 될 만한 유닛이 나와줘야 되거든요? 아, 근데 캐리어는 시간 단축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. 인터셉터로 시간이나 벌어주세요. 시선 분산시키면서 히드라로 정리해주고. 올랜덤 전용 유닛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아비터가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. 이번 판에서 제발. 아, 그냥 넘어갈까, 이번 판? 내 생각에 이번 판은 깨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시간 단축 생각해보면은 이번 판은 그냥 넘어갈게요. 넘어갈게요, 그냥. 유닛 조합이 너무 안 좋았어. 질러 35마리. 플래그 잘 뿌렸다. 어그로 끌자. 좋았어. 이 정도면 어그로 끌어주면 돼요.
히드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그로 잘 끌었어. 그랬어. 자, 뮤탈 잡을 수 있는 거. 어우, 어, 탱글까지 보너스로 고마워요. 내려와서 싸울게요. 이거는 미꾸라지 몇 마리 빠져나가려나? 내려와서 싸우면은 괜찮아. 내려와서 싸우자. 달라붙어서 싸우면 되죠 뭐. 다카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묶어주면 됩니다. 묶어줄 준비할게요. 바로 묶어주시고요. 묶어주시고요. 묶어 묶어. 제대로 묶었네. 한 번 더 묶어주세요. 한 번 더 묶어주시고요. 마컷 마나가 없나? 마나 생기면은 뮤탈이나 먹을게요. 저글링 히드라. 어, 좋아. 그렇지.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. 템플러가 많이 나와야 돼. 렐커는 혹시 미꾸라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위에 있고, 나머지 템플러는 내려오세요. 스톤 뿌리게. 나오기 전에 미리 뿌려놓습니다. 어우, 제대로 뿌렸어. 어우, 시원하다. 나이스. 10라운드. 오, 유닛 되게 깔끔하게 떴네. 와, 유닛 뜬 게 엄청 깔끔하게 떴는데요? 히드라랑 리버만 뜨니까 되게 깔끔해 보인다, 뭔가. 이번 판 뭐 나올까요? 가디언, 히드라, 그 조합 나왔으면 좋겠다. 울트라 물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많이 깔아놓을게요. 어, 가디언이 늘어나왔네. 히드라 엄청 많아서 이건 깼죠? 네. 땡겨, 땡겨. 더 땡겨. 땡겨서 싸워야 돼요, 이거는. 앞쪽으로. 추가 라이프 지급됐고요. 파베카 벌쳐. 이번 판은, 아, 그냥 넘어가고 싶다. 솔직히, 넘어가고 싶은데, 라이프가 아까워가지고. 시간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진짜 그냥 넘어갈까? 넘어가기 아깝지.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. 이번 판에서 넘어간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어떻게 보면 이번 판은 보너스 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쉬운 판인데 시간 많이 걸린다. 저글링 울트라. 어우, 장난 아니야. 유닛 조합 봐. 골리앗 엄청 많네. 두 분의 반 정도 돼요, 골리앗. 네, 탱크가 너무 없다. 골리앗은 딱 두 분의 반이네요. 두 분의하고 여섯 마리니까 딱 두 분의 반. 와, 녹는 거 봐. 확실히 물량이 많으니까 골리앗도 장난 아니네요. 파괴력이 그냥 녹네. 올라오면서 드래곤 28만. 이건 저글링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히드라도 나쁘진 않죠. 긁어버려. 뭉쳐져 있는 곳을 잘 긁어야 돼요.
그래야 전체적으로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로 드래곤들의 쉴드와 체력이 다 깎이기 때문에 가디언 잡을 수 있는 게 떠좋네요. 아칸에다가 템플러까지 있어. 템플러 완전 나이스다 진짜. 거기다 두 마리까지 있어가지고 템플러가 완전 나이스죠 이거는. 나이스 중에서도 완전 나이스. 스톰 뿌릴 준비 지금 쏩니다. 총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. 아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. 골리앗 30마리.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럴커를 구석 쪽에다가 심어놓고.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? 그냥 내릴까요?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느낌이.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. 깰 순 있을까? 아,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깰 것 같기도 하고요. 되게 애매하네. 깼네. 럴커가 몸빵 역할 잘해줬다. 드라곤 아콘 제발 물량. 아... 아 진짜 리버아칸이 뭐야. 별론데. 차라리 리버를 많이 주던가. 예언판 그냥 내릴까요?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길 막아놓으면은 아칸이 다 못 나오거든요? 여기서 싸워 그냥. 나머지 리버한테 맡겨. 위에 있는 건. 어 나름 잘 싸운 것 같아요.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은 것 같고 이 정도면 만족하게 싸운 것 같아. 나이스 질럿 드라군. 아 병력 되게 애매하네. 병력 조합이 되게 애매해요. 역시 드라군들은 멍청해. 괜히 문의 드라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. 최대한 라이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탱크 35마리 제발 물량. 아 물량 좀 많이 주세요 좀 제발 좀. 이건 아니야. 내려가서 싸울까. 아 왠지 이거 불안하다. 못 깰 것 같은 느낌이야. 리버는 언덕에서 싸워야 되는데 내려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. 그림이 시간 끌어 마컨으로. 제발 좀만 더 잡아 좀만. 그렇지. 어 잘했어. 갓니버 잘했어요. 보스 50마리. 아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. 불태울 준비하겠습니다. 파벳으로 불태워버려. 다 태워버리란 말이야 망할 고스들. 그래 좋아 잘했어 잘했어요. 20라운드 특별 정윤이 안 뜨나요?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.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. 상대 유닛이 만약에 캐리어나 그런 거 뜨면 어떡하라고. 캐리어 뜨면 바로 지지 쳐야죠. 뭐 어쩌겠습니까. 네 바로 지지 바로 내릴게요. 빠른 포기 질럿과 아콘 이거는 잡아줘야죠. 리버가 있는데
갓니버와 히드라까지 있어요. 조합이 잘 갖춰졌습니다. 나쁘지 않거든요. 이런 조합이라면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갓니버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이 언덕에 있을 때 갓니버는 최고입니다. 그냥 싸우세요. 그냥 점사할 필요 없어요. 리버만 점사하면 되니까 히드라는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돼. 배틀 12마리. 아, 좀 애매한데 이거?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요. 1.4하면은 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? 아래 좀 내려가서 한번 싸워볼게요. 한번 내리는 것보다 한번 싸워보자. 어, 이겼다 이거. 이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. 아, 16분 때네. 22라운드인데 이제 20분 컷 하기가 힘드네 확실히. 시즈 골리앗. 아, 이번 판도 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. 깰 수 있는 조합이 나왔잖아. 이거는 너무 좋은 조합이 나오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겠네. 20분 컷 못하면 뭐 어때요? 즐겁게 하면 되지 뭐.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뭐. 마컨이 얼린 거는 마컨 안 되네. 아, 원래는 그러니까 얼린 거 자체가 원래 공격도 안 되는 건데 이 요즘 앱에서는 얼린 것도 공격 되게 돼 있어가지고 마컨도 될 줄 알았는데 마컨은 아예 안 되네요. 드라곤 40마리. 이것도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? 그냥 이기겠는데? 마컨으로 네 마리 뺏어주고 아, 제발 미꾸라지들 빠져나가지 마세요. 빠져나가면 안 좋단 말이에요. 와우, 잘 잡네. 울트라 14마리 캐리어. 이것도 이거 내릴게요. 이거는 네, 그냥 내리자. 그래, 최대한 20분 컷에는 도전을 해야 되니까 바로 내리겠습니다. 20분 59초 안에만 깨면 돼. 그럼 20분 컷 된 거야. 21분만 안 되면 돼요. 네. 무조건 딱 20분에 맞춰서 깨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. 20분 59초까지. 질럿드라군. 아, 이것도 그냥 싸워야 되잖아. 시간을 생각하고 그냥 내릴까요? 내리자. 지금부터 다 내릴게요. 최대한 라이프 4개 있거든요. 아, 근데 벌써 19분이네. 아, 확실히 대기시간이 길어. 질러다크 내려 내려 이제. 내리고 다음 판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싸워서 한번 20분 59초 안에 깰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요. 아콘 30마리. 아, 이번 판도 내려야 돼. 일단 내립니다. 내리고 다음 판, 다다음 판, 파이널 판까지 유니치 진짜 좋은 게 떠야 돼요. 아비터 두 번 연속으로 뜨면은 클리어도 가능하고 잘하면 20분 59초 안에 깰 수도 있어요. 잘하면은 안 되려나? 대기 시간 생각해 보면은 내립니다. 자, 29라운드 여기서는 내리지도 못해요. 울트라이드라.
이 정도 이길 수 있잖아. 한 번 이길 수 있지. 공격도 많은데. 아, 또 미끄러져 한 마리가 빠져나갔네. 자, 파이널 라운드에요. 아, 그 병력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요. 이거 배틀 뜨면 어떡해? 배틀 뜨면 깰 수 있다. 디파일러 있기 때문에. 배틀 떠도 깰 수 있어요. 배틀 떠라, 차라리. 지금 배틀이 낫다. 배틀, 나와줘. 배틀. 꼭 필요할 땐 배틀이 안 나오더라.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. 망할 것들은. 아니, 꼭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. 나오지 말라 하면 나오고, 뭐야. 근데 깬 것 같아요. 깼는데, 20분 컷은 못했어요. 네. 결론은 망한 거죠. 미션 실패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근데 병력 조합이, 방금 같은 병력 조합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것 같아. 네. 뭐 라이프 얼마 남든 하나 남았든 말든 그냥 게임이 바로 끝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.